네, 라디오 세상 읽기 이번 순서는 신년 대담입니다. 이 시간은 이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을 모시고 신년 포부와 또 정책 구상 그리고 역점 사업에 대한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권영진 대구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 새해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아껴주시고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대구는 조금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한해 우리 시민 여러분 개인 개인마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큰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우리 대구시에 넘쳐나서 우리 대구가 좀더 역동적이고 희망적이고 특히 우리 대구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꿈과 끼를 펼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대구 만드는데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부터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죠? 네, 바빴습니다. 예, 지난주도 인도를 다녀오셨다고 예. 제가 예, 들었는데, 네. 지난해부터 뭐 해외 시장 개척에 굉장히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신데, 네. 성과나 또 해외에서의 반응, 직접 이제 느끼신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산업들도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인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도 이제는 더 경쟁력을 가지고 좁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대구의 경제 영토를 저는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나 의료 산업들은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 있는 도시들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1년 동안은 오로지 시민 속에서만 일했고, 취임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외국으로 다니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물산업 쪽은 이미 대구의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올해부터 조성이 됩니다마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합작해서 100조가 되는 중국 물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도 시장은 인도가 지금 12억 5천만 명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은 저는 앞으로 중국 시장 이상으로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가 중국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대구를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만 하면은 정말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물산업, 에너지 산업, 미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전에 섬유 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도 이제 시장을 열어서, 올해는 우리가 상해, 그 다음에 호치민에 무역관을 개설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하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보실 때 대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거나 많이 묻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우선은 대구를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잘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인도 속사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제가 대구 가서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들 네 분을 배출한 정치 중심 도시이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이 탄생한 그러한 경제 중심 도시다. 우리가 섬유 산업도 탄탄하지만은 자동차 부품 기계 산업이 탄탄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물산업, 에너지 산업, 의료 산업을 키우고 있다. 특히 우리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굉장히 잘 꾸미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제 발표가 끝나고 나자 말자 정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명함 주고받고 대구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케팅을 못했습니다. 대구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대구의 강점을 알리면은 세계로부터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시장님이 이 신년사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인데 새해를 이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네.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네. 예, 어떤 이 비전과 내용을 담고 예. 있는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두 가지 다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를 밖에서 보는 이미지는 좀 쇠퇴하고 노쇠한 대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구가 그렇지 않고 더 젊고 역동적인 도시다. 네. 도시의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도시의 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도시를 만들자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많이 떠납니다. 청년들이 물어보면 대구 너무 답답하다. 일자리가 네. 없어서 네. 떠나는데 이런 청년들이 제발 대구에서 이제는 꿈을 펴고 길을 펴는 그런 도시 만들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는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만드는데 전력해야 됩니다. 네. 또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혁신도시 또 새롭게 오는 좋은 기업들, 공기업들이 총망라돼서 우리 대구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청년들의 문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청년 스스로가 대구를 기획해보고 청년들이 대구에서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도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 도시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금 기생세대들이 재짓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대구 예. 만드는데 이제부터 나서야 된다. 예. 그런 의미로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이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이제 네. 제작을 하다 보면 좀 피부에 와닿는 좀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 청년센터 얘기도 하셨고 네. 좀 차근차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많이 좀 수렴하셔서 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취수원 이전. 네. 예. 지난해 구미시와 협의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사실 좀 성과가 좀 없었다. 네. 예, 좀 이렇게 좀 평가가 됐는데 올해는 시장님이 좀 직접 나서시겠다 이렇게 좀 예. 공표를 하셨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대구가 서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면 이 문제 풀립니다. 예. 사실은 구미 입장에서도 취수원이 있어서 사실은 지역 개발에 지장을 받고 그리고 재산권이 행사 안 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취수원을 이제 대구가 덥석 같이 쓰자 마치 같이 쓰는 걸 중앙정부하고 해서 압박하듯이 하는 건 저는 네.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낙동강 흘러가는 물을 한 곳에 구미 쪽에 가두어 있다고 해서 이거 구미 물이다 대구하고 같이 못 쓴다 이렇게 이제 구미가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구미 공단이 있어서 늘 대구 시민들은 예. 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그동안 수질 사고가 여러 번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미 시민들도 취수원을 구미 공단 상류로 옮겨야만 하는 대구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네. 이해하면은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작년 한 해는 사실은 구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예. 구미 시장님께서 오셔서 민간협의회를 만들자 해서 민간협의회를 만들었고 네. 때로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협의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비롯해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네. 민간협의회에 맡겨서 서로가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도 이제는 전면에 나서고 네. 구미 시장님도 좀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대구 경북 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문제를 예. 풀도록 예. 중앙정부도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주목받는 사안이 이 최근에 이제 달빛 교류라고 해서 네. 이 광주대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네. 예. 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실질적인 뭐 사회 경제 교류 네. 나아가서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진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대구 광주 간의 교류가 달빛 동맹을 2013년도에 맺어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네. 금년도에는 이제는 경제교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가 이득이 돼야 됩니다. 광주, 대구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동안
지역과 수도권의 경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예. 광주도 어렵게 됐고 대구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는 광주와 대구의 힘을 같이 모아서 네. 지방을 살리는 중심의 대구 광주가 서자, 이것이 금년도 대구 광주 달빛 공명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광주 가서 이제는 이제 광주도 현대기아가 있어서 자동차가 중심 산업이고 대구도 이 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로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네. 우리 대구 광주가 손을 잡고 미래형 자동차, 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하는 일을 같이 하자. 국가 과제도 같이 발굴 하고 예. 법안도 같이 개정을 하도록 하고 예. 인프라를 까는 것도 공유를 하고 해서 광주대구가 앞으로는 이제는 산업적으로 예. 이를테면은 이익동맹, 경제동맹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지역감정 부추기는데요. 네. 이번 4월 선거는 그런 사람들은 낙선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예. 정말 모처럼 피어나고 있는 달빛동맹의 화합과 상생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네. 그렇게 시민들께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동맹의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미래형 자동차.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구상을 네.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궁금한 것이 지금 관광 활성화 대책. 네. 예. 올해가 이제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회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반드시 좀 더 구축이 돼야 될 텐데 네. 어떤 뭐 방안을 네. 좀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취임 당시 대구 찾는 관광객이 숙박하는 관광객으로 한 500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대구의 실물 경제를 우리가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네. 열자 네. 그중에 200만은 외국인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제 관광대구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구공항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작년도에 200만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네, 돌파했습니다. 네. 원래는 250만 목표인데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대구에도 사실은 관광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구는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 또 관광의 보고입니다. 예. 그래서 대구 안동, 대구 포항, 대구 경주 등등 대구 경북 관광을 연계 관광 시스템을 예. 올해는 짤 겁니다. 예. 짜고 지사님하고 제가 로드쇼도 할 겁니다. 저는 금년 4월쯤 우리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직접 가서 예. 대구 관광 로드쇼를 해서 예. 그동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800명 왔는데 예. 대부분이 서울, 제주, 부산 조금 가고 다른 도시를 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관광객들이 반드시 대구를 거쳐올 수 있도록 예. 우리 대구 경북 연계관광 체제도 짜지만은 제주도 서울하고도 관광에 협조를 네. 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 올 한 해에 집중해서 네. 중국인들이 대구를 관광지로 찾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구에 왔을 때 시장님께 좀 부탁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관광객 입장에서. 네.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직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네. 좀 부족합니다. 숙박 부분들도 그렇고요. 제일 이제 호소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앉아서 먹는 데 익숙하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대부분 의자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 식당 관광 식당을 정해서 네. 관광 식당들이 외국인에 맞도록 네. 그렇게 작은 섬세한 것 해주는 것 그리고 가이드가 잘 없습니다. 대구 관광은 스토리 관광인데 네. 잘 훈련된 가이드들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관광 해설사들을 외국인 해설사를 21명을 선발해서 아, 예. 했습니다. 원래는 관광 안내원들을 네. 더 우선 관광 여행사들이 못하면은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외국인들이 대구에 와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네. 최대한 신경을 쓰고 끌고요. 나머지 하나는 쇼핑입니다. 사실은 요즘 관광이란 게 보러 가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네, 네. 즐기고 뭘 사러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외국인들을 위한 쇼핑시설 그리고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한 반문화가 네. 있는 관광 예.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문시장, 야시장 얘기가 예, 지금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 좀 더 강조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앞서 일자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대구만의 복지정책 또 일자리 정책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좀 구상하고 오신 이 전략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들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들은 우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하고 사실 또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선입견으로 우리 직장을 우리 기업들 안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구시청의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각 대학들과 그리고 우리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예. 미스매칭 해결하는 부분들도 예.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신서혁신도시에 12개의 공기업이 와 있습니다. 네. 이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들, 지역 우리 청년들을 많이 뽑아주도록 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물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일자리 만들고 미스매치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창업 부분들에 도전하도록 하는 창업 예. 생태계를 촘촘히 짜는 것 예. 그리고 청년 상인들을 길러내는 것 예.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정책들을 예. 관련 기관들이 지금 합심해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작년에 고용률, 청년 고용률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복지정책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복지 비용은 최근에도 굉장히 국가 복지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복지 사각지대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복지는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 있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는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추구하는 그러다 예.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 대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예. 그런 복지 정책이 첫 번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주거에 있어서 뭐 의료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복지 기준선 마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 누려야 될 복지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과 같은 경우는 시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1대1 마음 익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31만 6천 명입니다. 인구의 12.7%인데요. 네. 18년도 가면은 14%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문제만큼은 대구가 세계에서 가장 치매 대책이 잘 돼 있는 도시로 만들자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새해부터는 또 더 본격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네. 끝으로 시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네. 변화 혁신은 금년도에는 정말 가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시청에 머물렀던 변화의 기운들이 우리 구군 현장으로 내려가도록 할 것이고 모든 공기업들에서 일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을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오히려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리 위치에서 돕는 행정 그리고 뭘 하러 가면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돕도록 하는 행정으로 만드는 이것이 기본이 될 때 저는 대구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활력 있는 도시도 만들겠다 해서 올해는 시정혁신에 더 가속도를 내는 네.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장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에 눈 부릅뜨고
감시도 해주시고 예. 또 참여도 해주시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도 같이 져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구 시민들께서 대구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해 주시는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대구를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 중심에서는 그런 한 해 우리 시민들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모처럼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시민들 궁금증이 많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지켜지고 좀 실행이 되는지 또 상세히 저희가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에도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시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세상읽기 신년대담 오늘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같이 만나봤습니다.